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죠. 건강을 위하여 매일 저는 이 한 가지씩을 꼭 하고 있습니다. 라고 제가 앞에 네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. 오늘 맨 마지막 다섯 가지 요걸 소개를 하겠습니다. 첫날 제가 발효소금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양치한다는 걸 제 건강 비결 첫 번째로 소개를 했고, 이제 두 번째는 발효식초를 이제 요는 이제 병에다가 하루에 3병, 4병을 제가 마신다는 걸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.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, 뭐 생강이라든지 뭐 아로니아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를 발효를 해가지고 콩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이제 발효환을 만든다 그랬죠. 요건 이제 재래시장 가면 발효환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걸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그러면 이제 식품 뭐 제조 아니면 식품 즉석 판매 제조 아니면 식품 제조 이제 요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이제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자기 먹는 거야 뭐.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이걸 만들어서 매일 조금씩 이렇게 물을 이거 먹고 이제 물 많이 마시면 뭐 속도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저의 비결은 매일 아침에 요런 머그잔으로 물 한 잔 그것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잔씩 먹는 거 그게 제 네 번째 건강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. 저의 건강 비결, 매일 하는 비결 중에서 다섯 번째는 아침마다 감사할 일을 적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사실 뭐 화가 나면 좀 잘 못 참죠. 그래가지고, 이제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제 젊어서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유도, 금도 뭐 이런 걸 좀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젊은 날에는 이제 막 술 먹고 이렇게 뭐 이러다가 좀 화가 나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막 집어던진다든지 뭐 짝대기만 했어요. 그냥 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칼이니까 뭐 그래가 이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사고를 조금씩 쳤습니다.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자제를 합니다. 이제 그러고 그 뒤로는 사고 잘 안 칩니다. 제가 하면 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버리고 이제 이랬죠. 근데 이제 한 30대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래도 뭐 좀 그것도 화나면 또 못 참습니다.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40대 때도 이렇게 잘 안 누그러집니다. 안 누그러지는데, 이제 50살 넘어서면서, 뭐, 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, 조금 참아집니다. 이제 참아지고,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, 제가 이제 하나를 바꿨습니다. 바꿔가지고 그게 뭔가 하니,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. 감사함. 이 세상은 전부 양면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도 그게 요구해요. 근데 다르게 한번 딱 생각해보면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든지 오히려 세옹지마라고 이제 오히려 나쁜 게 원인이 돼가지고 좋은 걸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50대 한 중반부터는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욕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도 감사하자. 감사하자.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할 일들을 조금씩 찾아봤거든요. 보고 또 그걸 적어야지, 또 이게 표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작은 수첩에, 이제 이런 작은 수첩을 뭐 여러 군데 놔두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때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연필로 보통 저는 많이 적죠. 감사한 일을 그때 조금 적습니다. 뭐 한 개면 한 개, 두 개면 두 개, 세 개면 세 개. 보통 세 개 이상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. 하루에. 보통은 한두 개,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적어 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좀 화낼 일이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좀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원래 화를 내다 보면 막 몸 뭐 신진대사 뭐 오장육부가 뒤틀리잖아요. 화가 나면 막 뒤틀립니다.
근데 이제 감사하면 뒤틀 일이 없죠.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풀어지고 긴장도 좀 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느낍니다.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막 화내고 원망하고 탓하고 억울하다, 분하다, 원통하다 이게 건강을 망치는데 아마 좀 굉장한 그 공로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다섯 번째 건강 비결은 웬만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자.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어찌어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예, 그 찾아보다 보면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내한테 이제 뭐 좀 좋게 이렇게 한번 말해준 거 그것만 해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한 것 같아.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내한테 또 칭찬을 한마디 한다든지 뭐 이런 거, 이게 또 그게 감사해지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자꾸 찾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의외로 자꾸만 생겨요. 하루에 한 서른 개 정도는 자꾸 생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예, 건강이. 근데 꽁 하고 있으면 아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희 다섯 번째 건강 비결은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서 적자 이겁니다. 감사합니다.